안녕하세요. 해튼TV입니다. 지난 주말에 의왕 백운호수를 끼고 있는 산과 호수로 둘러싸여 있고 녹조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는 자연 친화적인 신도시 의왕시 최대의 백운지식 문화별리 도시개발구역으로 2024년 말까지 약 4,100세대에 인구 약 11,000여 명의 신도시급으로 개발된 지역인 의왕 백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에 다녀왔습니다.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는 총 5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5개 단지 모두 2019년 3월 준공한 이제 막 5년 차가 돼가는 아파트입니다. 건설사는 효성 건설에 시공하였고, 5개 단지 모두 열병합 지역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왕 백운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의 특징은 단지 앞으로는 의왕시 최대 관광지인 백운호수가 위치해 있고, 뒤에는 발화산과 백운산, 오락산이 인접해 있어 천혜의 자연 환경은 물론 서울 강남까지도 30분대 이동이 가능한 교통망까지 갖추고 있어 90만 일자리가 있는 강남의 매우 직접 근접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백운호수 뒤편으로 약 95만 제곱미터 부지에 2,480세대의 대단지인 의왕 백운 해링턴 플레이스는 1단지부터 5단지까지 나누어져 있는데요. 모든 단지가 자연 친화적인 친환경 단지로 조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세대가 남향, 남동향,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채광이 우수하고, 백운호수와 발화산, 백운산, 오락산의 아름다운 조망이 가능한 호세권의 숲세권의 자연 친화적인 아파트가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의 뛰어난 자랑거리입니다. 각 면적별로 사면 개방형, 펜트하우스, 테라스, 알파룸, 다락 등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수와 숲을 품은 의왕 백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단지의 위치는 경기도 의왕시 하기동 1150번지 1원에 18개동 958세대의 대단지로 의왕 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중 가장 큰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면적은 34평에서 57평까지 중대형 평형 9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5개 단지 중 가장 큰 평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조가 정말 좋게 나와 허베이에 알파룸, 드레스룸까지 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용적률 150%, 건폐율 17%로 우수하고, 최저 6층에서 최고 16층까지 형성되어 있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1.25대입니다. 단지 내에는 녹지가 풍부하여 공기가 좋고, 어린이집과 도서관,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카페 등 여러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입주민들의 생활에 더욱 활력을 줍니다. 깔끔한 보행로와 잘 어우러진 조형물들은 단지 안을 더욱 쾌적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조용하여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단지 내에는 아름다운 나무와 꽃, 수경시설과 벤치, 그리고 가볍게 산책로를 걸으며 힐링할 수 있는 아파트로, 백운호수 초등학교가 가까워 어린아이를 두신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단지입니다. 또한 입주민 편의시설인 미니 카페테리아와 자작나무 조경이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었으며, 단지 내 수영장, 사우나, 다목적 체육관 등이 있어 누구나 운동을 즐길 수 있어 입주민들이 만족하는 아파트입니다. 시세는 7억 3천에서 27억까지 형성돼 있으며, 최근 4월 초 34평 실거래가가 7억 1천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이 단지는 경기도 의왕시 하기동 1107번지 1원에 11개동 534세대, 면적은 29평부터 49평까지 12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155%, 건폐율 23%이고, 최저 6층에서 최고 16층까지 형성되어 있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1.29대입니다. 이 단지를 비롯한 모든 단지가 지상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5개 단지 중 백운 호수 초등학교를 품은 초품바 단지인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하나는 1단지에서 5단지까지 가로지르는 집 앞에 산책로는 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2단지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확실히 해링턴 플레이스는 도심 속에서 찾기 힘든 자연 속 숲세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어 고요하면서도 평온한 분위기가 풍깁니다.
유황에서 가볼 만한 곳에 꼭 들어가는 대구노석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다섯 개 단지 중 최고의 레이크뷰가 일품인 이 단지는 언제든 둘레길을 걸으며 호수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리배와 주변 맛집과 카페가 많아 뭐 추억을 쌓기에도 더없이 좋아 보입니다. 시세는 7억에서 19억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 3월 말 34평 실거래가가 7억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3단지의 위치는 경기도 의왕시 하기동 1099번지 1원으로 4개동 182세대로 5개 단지 중 세대수가 가장 적습니다. 면적은 33평에서 48평까지 11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129%, 건폐율 23%이고 최저 6층에서 최고 16층 주차대수는 세대당 1.37대로 양호한 편입니다. 의왕 대구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3단지는 5개 단지 중 세대수가 가장 적어 그만큼 여유로운 공간과 시원한 뷰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전원주택처럼 넓은 테라스를 갖추었고 단지 바로 앞에 확 트여 있어 이 단지와 더불어 최고의 호수 조망을 할 수 있어 항상 상쾌함을 선사하는 단지입니다. 도시 속이면서도 자연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은 포근함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조형물과 조경이 한국의 사진같이 조화가 잘 되어 있고 미니 카페테리아와 잠시 쉬어갈 수 있게 곳곳에 마련된 벤치,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지에 인접한 백운 커뮤니티 센터는 도서관, 수영장, 청소년 문화시설, 생활체육, 시민복지, 평생교육 등 편하게 이용 가능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시세는 7억 9천에서 24억까지 형성돼 있고 최근 3월 중순 33평 실거래가가 7억 8천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4단지는 경기도 의왕시 하기동 1126번지 1원으로 5개 동 220세대이고 면적은 33평에서 48평까지 11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120%, 건폐율 19%로 최저 6층에서 최고 16층까지 있고 주차대수는 세대당 1.32대로 양호한 편입니다. 바라산과 백운산, 오락산 뷰의 4단지는 특히 9층 뷰가 환상적입니다. 거실에서 보이는 숲세권 뷰와 백운 호수 뷰는 정말 멋진 장관입니다. 펜트하우스는 일반 아파트보다 천정이 1m 정도 높아 개방감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알파룸과 드레스룸 2개, 펜트리 등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여 거주하는데 아주 편리하며 숲세권이라 미세먼지가 없어 항상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또한 의왕대군 해링턴 플레이스 인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을 비롯하여 집에 상권이 잘 자리잡고 있어 쇼핑 및 여가 시간을 즐기기에 좋고 카페와 식당, 뷰티샵, 편의점 등 크고 작은 상점과 농수산물 시장도 가까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풍부해 생활에 더욱 편리함을 더합니다. 시세는 7억 8천에서 27억까지 형성돼 있고 최근 3월 말 33평 실거래가가 7억 7천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5단지의 위치는 경기도 의왕시 하기동 1126번지 1원으로 10개 동에 58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34평에서 49평까지 8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124%, 건폐율 13%로 매우 우수하며 최저 13층에서 최고 16층까지이고 주차대수는 세대당 1.23대입니다. 5단지는 바라산 뷰가 가장 좋은 단지로 바라산에 둘러싸인 단지는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과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내에는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운동시설과 잘 정돈된 산책로, 언제든 운동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고 놀이터와 그 옆에 작은 도서관은 아이들의 즐거운 또 하나의 놀이터가 됩니다. 또한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 산책로도 잘 관리되어 있으며 단지마다 풍부한 조경이 더욱 상쾌한 환경을 만듭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숲과 멋진 자연경관 속에 조성된 곳으로 야영장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신다면 산에 오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계곡과 데크, 산책로도 잘 마련되어 힐링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시세는 7억 5천에서 16억 5천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 3월 말 34평 실거래가가 8억 2,500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노양 백운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의 특징은 앞에는 호수와 뒤에는 산으로 둘러싸인 빼어난 자연경관에 둘러싸여 있어 천혜의 주거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모든 단지가 여울공원과 백운호수 초등학교를 감싸고 빙 둘러있는 모습으로 자연과 아이들의 안전을 최고로 생각하고 설계한 특허 아파트가 자랑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백운 커뮤니티 센터 등 생활 편의 시설로 우수하여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은 주거 공간을 자랑합니다. 단지에서 5분 거리의 과천 봉담관 고속도로 청계 IC를 이용해 북쪽으로 있는 외곽순환도로, 제2 경인고속도로, 남쪽으로 영동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을 이용하기 편리해 사토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교역 및 평촌 범계역까지는 자차로 20분 정도로 도착 가능하며 농수산물센터도 15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뛰어난 입지에 빼어난 자연 경관을 품은 친환경 아파트인 의왕 백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정말 살고 싶은 아파트임에 분명해 보였습니다. 의왕 백운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에 많은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품은 의왕 백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1단지부터 5단지까지 둘러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부동산 현장의 분위기와 지역 입지에 입각한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